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수도권 본부장 양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포천 일동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일동고등학교는 내년도에 K-뷰티 경영과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나왔습니다. 일단은 교장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동고등학교 교장 이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동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부장으로 있는 손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과개편 담당교사 이지현이라고 네. 합니다. 일단 K-뷰티 경영과가 어떤 학과인지, 이 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K-뷰티 경영과에서는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네. 그리고 헤어 미용, 헤어, 그다음 네일 아트, 헤어, 메이크업,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등 미용 전반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장님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 기존에 있는 이제 미용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미용과 관련된 그런 실무 능력 배양에만 초점을 맞췄더라면, 저희는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실제로 기업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이제 미용실을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대표가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충분히 경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영과 창업과 관련된 과목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모든 걸다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학비가 일단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무료에 대한 장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저희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네. 그 수업료는 모든 학교가 면제입니다. 그런데 실습이 많다 보니까 실습비에 필요한 그 지원이 포천 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네. 방과후 수업이나 다른 실습에 필요한 비용들이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용학원 다니려면은 한 달에 뭐 실습비, 재료비 이런 걸다 내야 되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은 훌쩍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비용이 다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조식하고 석식, 밥 먹는 비용까지 무료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입니까? 네, 저희 학교가 이제 기숙사가 준비가 돼 있어서요. 네. 서울, 경기도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학생들까지 예. 모두 이제 학교에,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기숙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이미 준비가 된 기숙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또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청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뭐 이불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 또한 이불도 저희가 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불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KBT 경영과가 일동고등학교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 대학,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무슨 전문 아티스트들하고도 MOU를 체결해가지고 교육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들하고 MOU를 체결하셨는지요? 네, 저희 이번에 경북대, 성모대, 그다음에 이제 그 학과장 자문위촉 교수로도 이제 건국대 이제 이런 교수님들한테 지금 제가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재학생들이나 신입생들한테도 지금 대학교에서 많은 기자재나 실습실을 아이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추후에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을 경우에도 더 심화적인 과정이 있어서도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전문적인 기계나 기자재를 이용할 때도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추후에 아이들이 진로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대학을 갈수 있게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지금 기회를 저희가 지금 받아들인 상태여서, 아이들의 뭐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만 가는 학교라고 이제 그런 편견이 있는데, 대학까지도 아이들이 이제 갈수 있는 지금 기회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수의 자문을 받을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네.
보다는 더 전문적인 이제 기술이나 이제 지식을 더 얻고자 하거나 더 큰, 네, 뭐, 지금 저희가 KBP가니까요. 이제 더 외국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진학도 아이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학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는 훨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하네요. 예.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앞으로 올해 특히 챗GPT인가 이게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대로라면은 헤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뷰티라든가 피부 미용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거를 어떤 교육으로 이제 그걸 커버하실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논리로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그런 미용업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이나 어떤 외적인 모습에 맞추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취향과 감정을 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다 개개인의 뭔가 서비스에 좀 더 취향을 맞춰서 뭐 컬러 리스트적인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개개인의 어떤 피부나 아니면 네일 같은 것들에도 고객과 어떻게 접점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교육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토탈 종합 맞춤형 그 뭐 오마카세 코스 같은 그런 방법이네요. 그냥 하나의 미용 전문 지식만 습득해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고객하고 접객업이니까 손님의 그 심리 상태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시려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인성 교육에 많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 이 교육을 많이 시킬 거고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양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집 대상이 포천시만의 학생들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총 몇 명을 뽑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단위는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강원도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집 학군은 총 2개 반, 40명의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포천 지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뭐 양주나 의정부 아니 멀게는 이제 철원 같은 지역에도 현재 미용 고등학교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학 지역에서 미용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천, 철원 이런 데는 이제 미용 고등학교가 없다고요? 네. 경기 북부에는 있습니까? 북부에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일산 지역이나 아니면 남양주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적으로 조금 가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특히나 기숙사가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학생들도 충분히 학교에 와서 배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헤어나 뭐 네일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여학생만 뽑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남녀. 유일하게 경기북도 안에서 저희 학교는 남녀 구분없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공학이다. 네, 그래서 요즘 남학생들도 요즘 미용이나 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학과 개편 준비하면서 대학을 갔을 경우에도 심지어 재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남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남학생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실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남자인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뭐 유명한 아티스트하고 또 이제 자매 결연이랄까 MOU를 맺었다면서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 김승원 씨인데요. 그분께서 이제 일동고등학교에서 미용 관련 학과 개편을 한다고 하시니까 재능 기부로 이제 그 특별한 강의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9월 13일 날 양주에
바울림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 대상,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 네. 3학년? 네,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학부모님도 대상... 오셔도 됩니다. 아, 와도 네. 돼요? 예. 기자도 가도 됩니까? 네, 그럼요. 네. 예. 하여튼, 새로운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가 일동고등학교에 새로 생긴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미 포천에는 영국고등학교에 이제 또 드론과도 있고 또 보상학과도 있고 좀 특성화고로 포천시가 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일동고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K-뷰티 경영과 새로운 학과가 생긴다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